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기업의 실적 부진 여파로 기업들이 하반기 연구개발 투자와 또 인력 채용을 본격적으로 줄일 것이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. 오늘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는 지난달 22일부터 25일 대기업, 중견, 또 중소기업 등 1,221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기업 R&D 활동 실태 조사에서 전체 58%가 R&D를 축소하고 51.5%는 연구원 채용을 줄일 것이라고 답했다고 밝혔습니다. 3월 1차 조사에 이어 2차로 진행됐고 3월과 비교해 10% 이상 높아진 겁니다. 대중견기업의 50.9%는 R&D 투자가 감소할 것으로 보고 신규 인력 채용도 49.1%가 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. 중소기업은 R&D 투자 축소 응답이 50%를 넘었고 연구 인력 채용은 51.5%가 감소될 것이라 답했습니다. R&D 투자 여력이 약화되면서 연구 인력에 대한 고용 유지 지원이 시급한 가운데 기업들은 장기 프로젝트를 축소하거나 외부 자금 수요에 나서고 있습니다.